예경에서 오늘의 운설이 지금 십몇 년 전에 연재하고 예, 예, 10년 이상. 10년 이상 연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듣기로는 이 점술 시장이 네. 4조 원 규모가 된다고 예, 영화보다 하는. 많을 겁니다. 영화를 능가할 정도 겁니다. 영화 좀 뭐 지금 뭐 그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영화 시장이 좀 침체 있었지만 그전 10년 전 이상부터도 점이 그 영화 산업을 뛰어넘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 뭐 점에 대해서 사실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십니다. 왜 그렇게 예. 보이십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첫 이미지라는 것이 뭐 제가 뭐 점을 보는 저한테 이제 저는 점을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제 공부로서는 아 그런 거는 일단 좀 안 믿으시겠구나. 그 점을 안 믿는 이유 자체가 네. 제 장래에 대해 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사람이 점을 치는 네. 거는 이 장래에 뭔가 욕망이 있어야 이게 점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집이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하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그렇다면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예. 우리 신단수 선생님 모시는 예. 거죠. 예. 예. 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지금 나이가 가장 전성기지 않을까. 앞으로 뭘 하셔도 누구 제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 얼마 안 남은 사람. 아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마이상법이라는 책을 보면은 예. 60살 이후에 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후에는 관상이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때는 뭐 사람이 살겠느냐? 예, 그리고 뭐, 60살 이후에 뭘 하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뭐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60살 이후에도 지금 뭐 대권 후보 하시는 분들도 다 60이 넘으셨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저, 대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가 전성기가 더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확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 신단수 선생님께서 네. 이 말씀하시면 그건 다 맞습니까? 예, 확신입니다. 근데 신단수 선생님께서 예. 이, 정치인 예. 뭡니까 그 좀 정치인 운세 운세 관상 예. 보니까 제가 예. 답은 잘 안 맞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또 사실 또 개인적인 친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또 다 좋게 썼더만 보니까 예. 다 좋게 썼더만 뭐 90% 좋게 쓰고 10% 저도 이제 운세를 쓰면서도 그래도 아침에 보시게 돼 아침 기분인데 신문을 펼치자마자 자기 운이 나쁘다 그러면은 뭐 기분이 그렇죠.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좋은 쪽은 좋은 쪽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럼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니고 예. 좋게 써주는 겁니까? 뭐 정 나쁠 때는 조금 조심을 해라 이런 식으로 쓰지만 제가 이제 그 운세를 쓰다 보면 뭐 많게는 29년생 그러면 이제 지금 93세 뭐 90세 89세 이런 분들도 아침부터 뭐 나이는 숫자다. 뭐 열정꽃을 피워보자. 청춘꽃을 피워보자. 나이 변한 건 세월이다. 사랑을 속삭이자. 뭐 이런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쓰십니까? 예. 이 수사에 굉장히 뛰어나신 모양이네요. 예. 아니 그것도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예. 그것도 넣습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넣는 겁니까? 뭐 그렇죠.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요. 물론 예. 뭐 신성께서 본인이 뭐 거짓말하는 예. 생각이 안겠죠. 저 나름대로 씁니다만 이제 안 쓰는 것들은 가족. 가족이 없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띠에 6개 내지 5개를 쓰는데, 만약에 쥐띠 같은 경우는 이제 36년, 48년, 60년 이렇게 쓰면은, 4개는 14자, 2개는 13자. 이렇게 맞춰서 쓰면 또 이쁘고요. 그리고 중복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뭐, 이쪽에. 한쪽에 사랑이 나왔는데 뒤에도 뭐 사랑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거는 쓰지 않습니다. 사랑 대신 뭐 사모, 연모 뭐 이런 뭐 그런 비슷하게 씁니다. 예. 근데 그런 날마다 그걸 어떻게 쓰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또 이제 중요한 게 또 토요일, 일요일은 같이 이제 신문이 안 나오죠. 저 운세가 같은 날 나가니까 토요일 날하고 비슷하면 또 안 되죠. 또 틀리게 써야 됩니다. 예. 일요일 날은 신문 사 계시면서 보는데 이제 토요일 날 신문에 두 개 나갑니다. 예. 저는 거의 뭐 사실 관심 예. 별로 없기도 하고 아까 미리 예. 말씀드렸으니까 뭐. 예. 근데 어떻게 쓰세요, 그걸? 저는 명상을 통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근데 느낌으로 쓴다고. 그때 느낌으로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막 쓰는 거네, 쉽게 말하면. 막 써도 그게 보통 하루에 5시간 이상 씁니다. 아, 그 오늘 운세만 썼는데. 예. 그는 어떤 단어를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느낌이 안 와서 그러는 겁니까?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는 숫자다, 열정꽃을 피워보자. 이거를 70, 80, 20 분들한테 써야지. 20대한테 쓰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배열도 맞춰야 되겠죠. 그럼 몇 년 하면 그 쫙 그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써왔던 그 보고 하면 좀 근데 그 작년에 요맘때 썼던 것도 들고 오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남의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저기가 있지만 다른 신문은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작년 컴퓨터 그분들은 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니까 뭐 그렇죠. 그거를 끄집어내서 아 이분은 이, 오늘은 이띠에 맞겠다. 그러면 이띠를 집어넣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제 자존심입니다. 작년에 썼던 거를 지금 쓰다니 자존심이.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이게 며칠 전에 썼던 것 같다. 그러면 단어 하나라도 바꾸죠. 한 문장이라도. 그래도 인터뷰어께서 최고신데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죄송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최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띠별로 보면은 자기 띠만 보고 이렇게 흩어지거나 그렇죠. 아, 오늘 내 띠가 이렇구나. 그리고 뭐 부인이 있다면 우리 남편은 어떻구나. 그런데 일부 독자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는 비슷하다. 그래서 신문사에 항의합니다. 뭐, 그렇습니까? 예, 뭐 음력 날짜가 틀렸다. 이거 황이 무지옵니다. 아, 근데 그 띠에 한마디 이제 이 적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 60년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질문 물어보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맞는 사람만 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이제 전화를 오는 경우는 사실 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 재미로 심심풀이 보는 거죠. 심심풀이 보다가 이제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닙니까? 아 진짜 잘 맞는다. 요즘 계속. 그 사람은 그하고 딱 연대가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고 또 뭐 비가 온다든지 아침부터 이러면 우리가 비가 오면은 뭐 막걸리 생각도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비가 오면은 자기가 신체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요즘은 이제 주로 자녀 이제 결혼 문제. 또 본인이 공무원에 시험을 봤는데도 거의 부모님이 물어보지 본인들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사주 팔자 뭐 역술 이하 전혀 뭐가 나도 예 전혀 뭐 명리학도 뭐가 나 그냥 느낌으로 그냥 딱 보면 압니다. 딱 들으면 압니다. 그래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딱 보면 뭐 사람은 한참 오랜 세월 같이 있어도 잘 모르는데 딱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제가 보는 제 방법을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제 먼저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 예. 근데 이제 이름을 들어보면 이름풀이를 한다는 거는 아니고 이름을 쓰는 도중에 아 이분은 여자분이면은 남편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압니다. 이름에 나오니까. 그리고 개명한 이름은 또 금방 알죠. 본명을 아니, 또 성명학을 뭐 좀 공부하셨어요? 아, 그쵸. 그런 공부 안 했습니다. 아, 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디 뭐 이 신기가 들린 것도 아니고. 아, 이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사실 저도 이제 나름 도인으로서 저는 이제 명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람 관상 정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충 뭐 느낌 있죠. 그렇지만 제가 저는 본 건 거의 좀 많이 틀립니다. 그냥 그거는 제가 볼 때 최 선생님이 자꾸 생각을 하면 틀립니다. 처음 느낌을 딱 하면 맞을 겁니다. 아 이분은 이럴 것이다. 그럼 우리 신생께서 언제 이렇게 딱 이 경지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방언을 해석을 했 시작했어요. 우연한 계기에 교회 방언. 방언 해석. 예예. 뭐 방언 듣는 게 교회 막 통성 기도할 때 막 입 나온 대로 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를 제가 들으면 해석을 했었어요. 이쪽은 진짜다. 그 실제 그 무슨 뜻이 이렇게 말이 연결되는 건 아니죠? 예, 아니 연결됩니다. 아, 연결됩니까? 예. 근데 제가 그때 뭐 중학교 다닐 때니까 어릴 때니까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심심풀이로 이렇게 점을 보면은 잘 맞췄어요. 그때보다.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나름 고민을 하다가 역시 뭐
가난을 면하려면은 먼저 베풀어라. 뭐 이런 깨우침들을 좀 가졌어요. 부자라는 사람, 부자는 뭐냐? 여름에 바지 일곱 개 입고 다니는 거나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은 월급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화를 한번 내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뭐 근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뭐 두 손 맥락 없이 이렇게 예, 가고 있죠 지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아니 제가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경기 이런 까지 가게 되는 건지 예.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건지 예. 그렇죠. 질문 드렸는데 그런 명상을 하다 보니까 혼자 명상을 하다 보니까 혼자 명상이 예. 어릴 때 예. 어릴 때 명상이 그 잡념 뭐 그, 아닙니까? 예,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일부러 이제 광산을 찾아가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광산은 8시간 근무니까 좀 편하겠다. 예. 이제 거기서 하면 사람 뭐 조금 나름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일찍 들어갔어요. 형제도 없고? 아니, 형제는 있어요. 그렇군요.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태양 쳐다보기. 이거는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무슨 마음으로 그래 했습니까? 뭔가 그런 명상을 한마디로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태양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쳐다봤더니 눈이 안 아프고 계속 쳐다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태양이 그렇게 쳐다보면 개기월식처럼 검정게 와서 가려주다가 그 검정색이 점점 내 눈과 태양 사이를 막아주는데 그게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태양은 빨간색이고 빨간색의 반대는 녹색. 그러니까 눈이 스스로 보호를 해주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당이 구슬할 때도 보면 그 날카로운 칼에 적도 예 이거 사실 일반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진 않으면 발이 스스로 보호를 해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아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남을 그게 예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일단은 저는 남을 먼저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명상의 초기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혼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틀린 얘기다만 손 좀 이렇게 보실래요? 이리 힘을 줘보세요. 힘을 주는데 절 쳐다보고 힘을 주면 힘이 세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만났을 때 처음에 느낌이 괜히 이 사람은 내가 뭐 술을 사줘도 좋고 뭘 사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빨리 가는 반면에 아, 이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불편하고 뭘 준다 그래도 내가 좀 싫어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예. 저도 뭐 좀 뭐 별 좀 예.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예.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머리보다는 잠재의식 본능 같아요. 본능이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누군가 없을 때 기자님을 얘기할 때 선생님 얘기할 때 아, 쟤 좀 빨리 와보라 그래. 그분 너무 보고 싶어 이래야지. 야야 오지 말라 그래. 이건 너무 안 되잖냐. 저도 좀 그런 친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사람을 보고 좀 또 호구지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아무 오늘의 운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아니 어떤 기회로 오늘 운세를 쓰게 된 겁니까? 그 뭐 여러 군데에서 아니 예. 그게 어느 시점에서 네. 아까 말한 호구지책으로 이제 하게 예. 되는 건데 그 호구지책 언제 하게 된 겁니까? 88년도 정도. 아니,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아 신문을 보고 이거 내가 해봐도 잘할 것 같다. 그때도 오늘 운세 예,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뭐 여러 군데 찾아다녔습니다. 그분들한테 테스트도 받아보고. 그 테스트 어떻게 합니까? 뭐 일정 뭐 본인 사주로 준다든지 남의 사주로 보고 뭐 이렇게 받아달라 그래서.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 무당을 좀 진행해 봤거든요. 예. 무당이 과연 신기가 있느냐 없느냐 영험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를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게 네. 무당 만나면 나에 대한 이야기 해봐라 이러면 네. 그 저는 제 자신을 아니까 이제 네. 아, 이 무당이 신통함이 있는지 없는지 네. 제가 그렇게 네. 검증을 했던 거죠. 뭐 굳이 검증 안 하셔도 뭐 잘 아시지 않겠죠? 네? 굳이 검증 안 하셔도 일단은 자기 분야의 최고시잖아요. 아니, 최고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투나 사실은 뭐 관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상의 신화 이런 게 다 나타납니다. 아 저분은 좀 자기 고집으로 해서 조금 외롭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히말리아 산에서는 이제 꽃이 안 피지 않습니까? 너무 산이 높으면. 그 대신 눈이 있죠. 예, 근데 눈과 얼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격이 그러시다. 좀 최고가 되기 위한 뭐. 최 선생님이 얼마의 각고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남과 타협을 안 해야죠. 일단 최고의 인터뷰가 되기 뭐 작년껏 쓰고 올해 쓰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자꾸 이해보러 가죠? 그, 아까 그런 예. 해가지고 제일 처음 특글을 어디서 글을 하게 됐습니까? 오늘 운세를. 오늘의 운세는 이제 지방신문도 근데 썼고. 근데 하필 예. 오늘 운세를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이 돗자리 깔고 앉아 있어도 되는데. 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 저는 뭐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나름 네. 그래도 왜 우리 뭐 재력가라든지 정치인들은 네. 또 그런데 관심이 많잖아요. 와가지고 혹시 뭐 이번에 뭐 되겠나 뭐 이런 것도 문삼도 있고 저 땀삼은 뭐 어떤가 이번에 뭐 어떻게 뭐 사업을 확장해야 되나 인수해야 되나 이런 거를 왜 문삼도 많잖아요. 그거 뭐 그거 앉아가 딱 예. 있으면 소문나면 다 올 건데 굳이 뭐 오늘 운세 글을 막 쓰는 그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래도 뭐 그냥 일반 명암을 파도 오늘 운세 쓴다면 좀 나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어디서 소개를 해도 뭐 철학 보통 철학가? 역술가 뭐 역술가 김여성입니다는 보다는 뭐 모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연재하시고 뭐 이러면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누구를 만나도 뭐 한 번 더 쳐다보 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뭐 그렇다 보면 어디 연재를 뭐 그렇게 그럼 그때부터 88년 이후로 네. 계속 그렇게 연재를 해왔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어디 한 이제 중간에 뭐 이게 좀 쉴 때도 있고 계속 이렇게 뭐 그거는 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월간 잡지를 회사라도 냈고 뭐 또 근데 어느 때가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까? 지금이 최전성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좀 큰 게 예. 이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2018년도에 그때 우리 한 4조 원 시장이라 이러더라고. 전 놀랐어요. 저는 뭐 안 보니까 네. 우리 옛날에는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옛날보다 지금 더 본다는 뜻인가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이 뭐 복채나 뭐 이런 게 더 액수가 올라갔다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저한테 많이 뭐 불경기일수록 물어보는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경기면 그분도 돈이 없는데. 예. 아무튼 뭐 우리가 조상 묘를 옮기더라도 뭐 시기도 맞춰보고 뭐 날짜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본인이 당장 어려운데 조상 묘 신경 쓸 적이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점점 이 젊은 친구들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얼굴을 뭐 이렇게 드러내고 이러는 거를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타로 요즘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타로 유행을 하고 뭐 그래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뭐 전화자 그 전에 이제 또 한창 그 060 전화 뭐 080 전화 그렇죠. 뭐 그것도 뭐 지금도 보면은 뭐 10초에 2,000원. 그럼 1분이면 만 원이 넘는데. 예. 그럼 상담하다 보면 10분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몇 년 몇 일 생이세요? 찾아볼게 기다리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 금방 올라가고.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예. 누가 점 보러 가다 그러면. 예. 근데 점 보러 가는 요즘도 좀 있었어요. 예전에 퇴근하면 점 보러 가고 예. 뭐 이런. 그때 저도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보는 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좀 그게 자기 불확실한 어떤 예. 장래 예. 그게 어떨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나이가 들면 뭐 살아보니까 뻔하더라 이러니까 그
점차 주장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 정치인들이 네. 꼭 뭐 선거 나가기 전에는 이 점을 봤어요. 자기 네. 또 자기 단골 뭐 정집이라든지 네. 뭐 단골 뭐 역수면 꼭 거기 있었어요. 네. 옛날 정치인들. 네. 뭐 요즘은 안 그렇죠.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네. 좀 자신의 답답함을 얘기를 해주고. 예를 들어 이번 나가면 내가 될까요? 뭐 이런 거를 많이 맨날 물을 거예요. 정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이렇게 제가 확실히 보면은 요번보다는 다음에 나가면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번은 조금 포기하시면 어때요? 그래 그거 포기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안 합니다. 요번 해고 다음에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요번은 조금 쉬고 다음에 나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요번에 나가요. 너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내가 이제, 뭐, 자기는 나가는 거니까, 네. 나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 신수님한테. 보통 나가시는 분들이 100% 자기가 다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 예. 하는 거지. 예. 그죠?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앞으로 뭐 더 큰 일을 좀 하고 뭐 근데 당선의 당락 그거는 사실은 그 우리 같은 사람이 맞추면 본전이고 틀리면 망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은 우리 이쪽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뭐 누구는 된다 대통령이 뭐 누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틀려지면 또 그 말에 책임을 안 지고 근데 저는 또 이제 물론 제가 뭐 저기 있죠 저도 신문사라는 데 또 언론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그냥 뭐 당선 뭐 이분의 성격이 어떻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뭐 가능성이 있는 거는 솔직히 우리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먼저 선거에도 보면은 누가 이길 것이라고는 뭐 그렇죠. 예, 뭐 자리를 옮긴다, 뭐 지역구를 옮긴다,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아 그쪽 방향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죠. 예. 이 정치인 운세에 대한 예. 글을 쓰는 그런 연재를 했는데 그럼 그 정치인 그 운세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보고 느낌이 와가지고 쭉 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진이나 TV 화면 보고 뭐 얼굴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예.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옛날 드라마 그 대장금도 보면 그 역사책에 한 줄 대장금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요거를 갖고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듯이 저도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은 아 이분 같으면은 분명히 잉어인데 잉어인데 이 자꾸 바다로 갈라 그랬다. 예, 그런데 잉어가 바다로 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였죠? 예,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썼습니까? 그게 적어도 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바다로 간 잉어 이렇게 예예 예, 바다로 가려는 잉어 가려는 잉어 맨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반기문 씨가 이분은 제가 명상하니까 가마는 많은데 가마의 주인이 없더라고요. 가마에 올라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예측을 하면은 가마에 가마꾼이 많은데 가마의 주인이 없다. 그러면은 이분은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이 대선 전에 지난 예. 대선 전에 그렇게 썼다는 거죠. 예예. 이분은 안 나올 것 같다. 아, 그게 제가 확인을 안 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뭐, 사실이면 강기문 씨 운세를 어딘가 치면은 나올 겁니다. 가마꾼은 많은데 가마를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안철수 얼마 전에도 안철수 대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분은 예. 여기 예 여기 왔다 예. 갑옷 입은 선비다. 갑옷 입은 선비. 그러니까. 갑옷, 선비가 갑옷을 입을 때 내부의 적도 무섭고 외부의 적도 무섭다. 근데 갑옷을 입으면 선비가 갑옷을 입으면 사실 별로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상대한테 찔릴 수도 있으니까 갑옷을 입고. 몸무 겸비를 했던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선비가 갑옷을 입었다는 거는 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썼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유용한 겁니까? 예, 그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청와대에서 그 점술가들한테 뭐 정보를 얻어서 정치인들 정보에서 보고를 한다. 뭐 이런 청와대에서 예, 그러니까 정보 경찰들이 역줄가들한테 점을 물어보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어느 정권 때 그랬습니까? 뭐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저도 이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직업 뭐는 있지만 정보과 친구들하고도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람 그 사람 사는 동네에서 뭐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안철수 씨는 어때? 뭐 안철수 씨는 뭐 이래 이래서 이래 그러면은. 그걸 또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이름 제 이름이 좀 몇 번 나오길래 그냥 아유. 그런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그때 바뀌었군요, 그죠? 예, 뭐 그 당시 제가 그 당시에 깊이 없는 바다다. 깊이가 여튼 깊이 네, 없는 깊이가 바다. 깊이가 없으면은 밑에서 큰 고기가 살기 힘들 것이다. 근데 대통령 되기 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깊이가 없는 바다다. 예. 깊이가 없는 바다. 애들이 뛰어놀긴 좋겠군요. 예, 뭐 그쪽으로. 근데 바다, 그러면은 바다는 좀 파도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가 낮으면, 아니, 바다의 깊이가 낮으면 파도가 뭐 약한 파도밖에 못 쳐요. 고래가 밀려오면 이제 좀 죽는 거지. 예. 그래서 좀 인재를 쓰시는 데 좀 부족하실 것 같다. 그게 네. 지금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명상을 했지. 지금 뭐, 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적절한 뭐 표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 또 뭐 누군가는 뭐 낮에 나온 달 존재감이 별로 없을 것이다. 예. 지금 총리하신 명반이니까 정확 제가 그분을 썼는지 아니면은 누구 그 같은 뭐 그런 줄을 쓴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낫다름이 낫다름 그 우리 시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예. 멋있게 낫다. 뭐 책도 많이 쓰셨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좀 십 나머지는 좀 아, 이분의 성격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는 그 서기 전에 그 명상을 한 겁니까? 예, 명상을 합니다. 그 명상은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쭉 한다는 뜻입니까? 예, 뭐 아 이분은 어떨 것이다라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정도 쓰면은 뭐 바다로 가려는 인공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운세를 쓰는 거죠. 그때 또 누군 웃었습니까? 기억나는 게. 김경수 씨도 쓴 거 같아요. 김경수. 아, 예. 김경수는 지금 경남지사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때 경남지사 시절은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영웅이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혼자 다 할 생각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쓴 거 같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얘기를 뭐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예. 돌아가신 분들은 굳이 뭐. 그렇죠. 예. 그럼 저 그 요즘도 그럼 이 그런 주문이 들어야 명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안 합니다. 예. 주문이 들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아까도 아침 제가 보통 이제 새벽 3시 정도에 잠을 자서 예. 아, 그렇습니까? 예. 9시쯤 일어나 8 뭐 9시쯤 일어나서 뭐 글을 쓰면은 이제 10시부터 쓰는데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씁니다. 예. 상당히 피곤한 직업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를 쓰면 또 밤새면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 운세를 쓰면 제가 12시까지 쓰면 또 다음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날 것까지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자유시간을 뺄 수 있는 게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따져보니까. 아이고, 나름 바삐 삽니다. 아이고, 중노동 하시네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그 상담도 제가 한참 이렇게 원고를 쓰고 있을 때 상담 전화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뭐 돈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뭐 술 마시고 피곤하고 뭐 대충 그냥 써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직 손글씨를 쓰고 있는데 저만 알아보게 쓰겠죠. 막 쓰다가 다음 이제 그거를 다음 날 다시 제가 이제 그 제가 막 쓴 글씨를 못 알아보죠. 그렇죠. 그럼 저가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다시 써서 그걸 팩스로 보내서 예. 지금도 팩스 보내요? 예, 예. 아. 그분이 다시 저한테 메일로 보내면 제가 아 요거 틀렸다.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이거 그 전에 쓴 것 같다. 그럼 이제 또 지워야죠. 지금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도 한 명상을 좀 해보셨겠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제 뭐, 자, 뭐, 의뢰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일단은 뭐, 민주당 같으면 아무래도 7월 경선이 지나서 쓰자. 예. 7월 경선이 아무래도 좀 지나야지 또,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일부러 제가 뭐 피곤한데, 누구 어떨까 이거 해서 써봐야 뭐. 그럼 오늘 글로 쓰지 마시고 그냥 말로 하시면 되겠네. 지금 대충 느낌이 좀 직관 긋는 게 뭐 꼭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답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수님이 어떤 경지면 아 느낌 1등보다는 2등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민주당 1등보다 2등 큰 게 무슨 뜻입니까? 뭐 만약에 경선을 통과를 하더라도 1등보다는 최종까지 가는 2등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아, 본선에 예, 2등으로 간 사람들이 예, 유리하다? 예, 유리할 수 있다. 예. 야, 그거 굉장히 힌트겠는데요, 그거.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에서는, 야, 저 단일화가 잘 될까. 이런 염려가 좀, 염려보다. 그런 거는, 예. 우리 같은 언론인들도 예. 대충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뭐, 저도 다르게, 마찬가지죠.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 제가 뭐, 만약에 누구, 만약에 이제, 누구의 특정인에 대해서 좀 해봐달라. 뭐, 이러면 제가, 어떤 언지를 드릴 수는 있는데 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이걸 먼저 예측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늘 사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준비되시면 다시 한번 하시죠. 그럴까요? 네 뭐 그거는 이제 딱 찍어놓으면 이제 예. 꼼짝없는 증거가 되는데 그건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보다도 아까처럼 이렇게 뭐 제목은 정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재명 씨 같으면 뜨거운 심장을 가진 도깨비다. 뜨거운 심장 도깨비다. 예. 뜨거운 심장은 좀, 알겠는데. 예, 도깨비는 좀 외롭겠죠. 아무래도. 그도 예. 외롭습니까? 예.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뭐 명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건 예. 어떤 뜻입니까? 좀 풀이를 좀 하시면요. 혼자 도깨비가 사실은 뭐 사랑을 진짜 뭐, 심장은 하트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너무 뜨거운 사랑을 가지면 열정만 좀 뜨겁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열정만 네, 뜨겁다? 네, 네. 도깨비 열정만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어제 그 TV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 관상 자체가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조금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관상보다는 심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데 사람이 좀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러면서 조금 바뀌는 것도 같다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많이 그 좀 유해진 것도 같고 나이 들매 따라서 뭐 익어간다고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변하는구나. 최근 가장 핫한 인물은 역시 이제 윤석열이 예. 검찰총장인데 예. 그분도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진짜로. 이 일반 사람들은 우리 신생 같은 분은 네. 좀 뭐 좀 다를 거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죠? 예. 저도 사실은 대기자님 인터뷰한다고 해서 무척 쫄고 왔는데 자꾸 얘기하실까 편해지시는 거예요.